안녕하세요. 제2의 바이블 읽기. 오늘은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되게 지금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여긴가요? 히브리서가 제가 일단 또 이 히브리서는 지금 어느 버전 성경을 읽고 있냐면 요런 성경이에요. 큰 글자 성경 버전에서 여기에는 영문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좀 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제어라고 표제 문장 주제 문장 소제목 그거를 1장, 2장별로가 아니라 문맥별로 해서 뭐 2장 중간에부터 끊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소제목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이 히브리서가 저는 지금 또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이렇게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네요. 근데 그 히브리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 캄캄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한국말 성경을 읽었는데. 그래서 제가 불가리어도 읽어봐야지 했는데 불가리어도 진짜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구약이랑 연결이 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그 구약 부분을 제가 안 읽었다 보니까 이렇게 통독을 한 적은 없거든요. 구역을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고 워낙 그 백그라운드를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이 소제목 나눠 놓으신 거를 가만히 유심히 보면서 부분 부분 조금씩 읽다 보니까 아, 안 되겠다. 이게 처음부터 하려고 하려면 너무너무 저한테는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제일 이해가 쉬운 부분부터 해보자. 그래서 순서를 좀 뒤죽박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히브리서 13장 부분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 소제목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과 끝인사.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가 느끼기에 이 히브리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은 뭔가 그 저희가 그 제례를 드리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 부분을 좀 밝혀주시고 그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제일 좀 그나마 제일 쉽게 이해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앞부분을 보니까 그왜 다른지 우리의 제례가 왜 다른지 특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예, 그런 위주로 이렇게 그렇게 방향을 일단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방향으로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3장 말씀 정리해본 거 말씀 나눌게요. 히브리서 13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제사를 즉 예배잖아요. 예배 제례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그 3절 말씀 보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3절 말씀에.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또잘 이해가 안 돼서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본 결과는 그 옥중에 갇힌 자들을 기억해 달라. 마치 내 자신이 옥중에 갇혀 있는 신세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기억해 주자. 그리고 이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제 그 고생한다는 의미가
그 보통 여기 불가리아에서는 이제 몸이 아파서 고생스러울 때그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파서 고생스러워하는 그런 자들을 기억하자. 왜냐면 나도 결국 육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결국 우리도 결국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또 우리가 아프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남일같이 생각하지 말고 나도 언젠가 또 그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생각해 주자. 그리고 여기 특히 이제 옥중에 갇힌 자들 기억해 달라는 말이 나와요. 옥중에 갇힌 자들. 그 다른 곳에서도 보면은 그 옥중에 갇힌 자들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온 게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요즘에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13장의 6절에 보면은 굉장히 저한테 힘이 돼주는 말이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너무 든든한 백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그런 실수와 어떤 뭐 정말 똑똑하게 이렇게 온갖 방법을 써서 아니면 흉악하게 포악하게 나를 해치려고 해도 결국을 할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으로서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여서 이 부분을 사실 좀 생각해 보면은요, 약간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맞게 생각하는 건지 틀린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문장을 놓고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저를 살해를 해요. 그러면 사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제 영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좀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무섭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제가 뭐 미워하거나 어떤 그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순간에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제 자신으로 인해서 제 구원에 방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누군가 나를 너무 괴롭히고 여러 가지로 괴롭힐 수 있겠죠.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물질적으로 뭐 해를 입히는라든가 사기를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제 육체에 해를 가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심지어 저를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일조차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뭘할수 있겠어요? 저를 살인해봤자 뭘할수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굳건하게 믿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저를 살인하더라도 그거는 그분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본인은 그 문제를 주님하고 둘이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의 구원에는 전혀 문제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결산을 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약간 그 표현이 좀 그런 거가
여기 16절에 보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선을 행함이 여기서 보니까 불가리아 원본에는 정말 자선이란 단어였어요. 그냥 선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선행위, 구체적으로 그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선과 너그러움, 예, 너그럽게 남한테 베풀어 주는 거, 그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 갈 때는 일단 예수님을 찬미해야 되고, 저희가 입으로 그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베풀어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서로 나눠주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행위가 곁들여 있는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기 제가 살짝 예배 가는 길을 이제 찍은 적이 있는데, 보면 항상 앞에 이렇게 꼭 특히 예배 시간에 앞에 보면 한 두세 번 이렇게 자선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참 머리가 좋다. 그꼭 예배 보고 나와서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마음이 그러니까 좀더 많이 이렇게 베풀어 주겠지. 그래서 이분들이 참 생각을 잘 하셨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였어요. 예.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남들한테 뭐 구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면은 베풀어 주는 분도 결국 그 일을 하는 게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거니까, 예, 기쁜 마음으로 할 거고, 예, 그래서 서로서로 나눠주기, 그런 면에서 아주 적합한 그러한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히브리서를 읽는데, 제가 제 편의상 마지막 부분을 먼저, 결론 부분이 되겠죠. 네, 결론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떠한 것인지 그 결론을 내어준 부분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